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물거품이 되면서 쌍용차 인수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 의향을 밝히기만 해도 해당 기업의 관련 주가가 널뛰기를 하면서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이 있는지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주가 급등락으로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폭탄 돌리기가 된 쌍용차 인수전에 맞췄습니다. 지난달 말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쌍용차 인수전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뭐 돈 다 모아놨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참 멘붕 빠지는 거죠. 다시 시작된 쌍용차 인수전에 첫 시동을 건 업체는 쌍방울 그룹이었습니다. 회장 지시로 TF까지 꾸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인수 의향서 LOI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KG그룹도 쌍용차 인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인수전은 대략 2파전이 됐습니다. 인수 의향을 발표할 때마다 관련 업체 주가는 들썩거렸습니다. 쌍방울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계열사 주가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급락하면서 3일 천하에 그쳤습니다. 이 사이 쌍방울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처분해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G그룹도 인수전 참여 발표와 동시에 계열사 주식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쌍용차 인수 관련주가 급등락을 하자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시장에선 쌍용차 인수전이 테마주 폭탄 돌리기로 변질됐다고 지적합니다. 자금력도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쌍용차 인수 참여 의사만 밝히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 안 돼갖고 자기네가 인수하겠다고 나섰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렵죠. 문제는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과정에 대단히 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위기의 쌍용차를 살리려는 인수전이 자칫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